자, 오거스트 6th 8월 6일이기부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끊을게 하면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이고요. 누가다? We walked where? Around the Cotswolds. 그래서 오전에 우리는 산책했다. 어디를 산책했냐? Cotswolds라는 곳 주변을.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그래서 비 내리는 것이 시작되었다. 언제? In the afternoon. So, 그래서 we decided,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To stay indoors at our B&B. 그래서 우리 B&B 실내에서 머물기로, stay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B&B에 대한 설명. B&B는 인기 있는 장소다. 어떤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It feels more like a home. 그것은 더 멋같이 느껴진다. 집처럼 느껴진다. Than a hotel. 뭐라기보다는 호텔보다는. 호텔보다는 좀 더 집같은 느낌이 든다. 오케이. 아까 형광펜을 왜 했는지 생각해 두시라고 했죠. The owner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그래서 주인이 초대했다. 우리를. 뭐 때문에 초대했냐면 오후 차를 마시는 시간. 함께 오후에 차 마셔요. 때문에 초대했다. 오늘.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그래서 식사하기 위한 테이블은 쿠키나 케이크, 빵, 그리고 치즈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While I was busy eating,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 Mom was admiring, 어머니께서는 감탄하고 계신 중이었다.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그 아름다운 컵과 접시를 보고, 어, 정말 예쁘다, 라고 admiring 하고 있는 중이었다. I ate too much, 원인이에요.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 저녁 식사로서. Lucy's drawing tips. 두 번째 일기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뭐 교과서에 그림이 나올 텐데 뭐 아름다운 컵이나 뭐 접시를 그린 그림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뭐 afternoon tea에 차려진 다이닝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코츠워즈의 풍경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이 뭐라도 하나는 있겠죠? 맞습니까? B&B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던지. It's okay. 괜찮아요.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은데? 컵이나 접시와 같은 일상용품들 그리는 거. 어디다가? 여러분들의 일기장에다가. 내용 파악 끊어읽기 하면서 살펴봤고요. 자, 형광펜.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 8월 6일 날 일기가 날씨가 어땠는지 How was the weather on August 6th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전 날씨 다르고 오후 날씨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보면 통째로 외워야 될 건데 이거 뭐 중1 때 다 뗐을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라는 표현 영어로 통째로 외우라 했죠. 오전에 in the morning, 오후에 됐습니까? In the evening, at night, at dawn 이런 것들 쭉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우린 산책했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전치사 빈칸 문제 나온다면 Cotswolds 주변을 산책했었다라는 표현은 walk around 어떤 장소 명사 가운데 겠죠. 그 다음 Cotswolds 할 때 C가 대문자인 걸로 봐서 이건 고유명사라는 거 구미, 대구, 뭐 금호산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는 일단 이거 that으로 바꿔 쓸 수? that이나 this으로 바꿔 쓸 수? 없는 이유는 얘가 우리가 배운 순서로 했을 때 2번 문법 명칭은 뭐?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비인칭 주어 it은 바꿔 쓸 수 없고 해석하지 않는다. 이거는 2번하고 3번의 it이 똑같은 공통점이죠. 둘 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인칭 대명사인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앞만 길어봤자 뭔가 단수의 물건을 대명사로 받은 것이 it인데 그때는 1번은 그것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문법적으로 불렀고 2번 비인칭 주어라든지 3번 가주어라든지 좀 이따 배우게 될 4번 가목적어 같은 것들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네, 시작되었었다고요. 자, start의 성격이 누구 같으니까
그렇죠. 뭐 시리즈로 얘기하면 like라든지 love, 그 다음에 정반대 뜻을 가진 hate, 그 다음에 시작하다 start, begin, 그리고 계속하다 continue. 얘들은 전부 다 성격의 want 쪽도 아니고 enjoy 쪽도 아니고 try 쪽도 아니고 성격 좋죠. 그 말은 to rain, 여기에 rain은 비가 내리다 라는 동사인데 지금 to를 붙여서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법이다? 명사 제목법이죠. 그래서 무엇이 시작되었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it start in the afternoon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게 다 명사 제목법인데 목적어인데 start는 성격 좋으니까 to rain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raining을 써도 상관없다. 두 가지 rain의 동사의 형태는 to rain과 raining 두 가지가 모두가 가능하다. It started raining in the afternoon. 오후에 비 내리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o가 왔죠.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 여기 또 나오죠. 뭐 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됐습니까? 뭐 과식에서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또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후에 비 내리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B&B의 실내에서 머물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뭐 여기 얘기하면 이제 so를 없어도 접속사죠. 근데 또 다른 접속사, 다른 접속사 so 하면 생각나는 접속사 뭐가 있는데 because가 있는데 because를 쓸 때는 because는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Because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자, because를 썼을 때 because도 쓰고 so도 쓰고 둘 다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고 그럼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it부터 시작해서 afternoo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you decide to stay indoors at your B&B? 그래서 B&B 실내에 머물기로 한 이유가 오후에 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아까 전에 start는 성격이 좋았죠. 하지만 decide는 성격이 누구 같으니까 want 쪽이니까 얘는 to rain도 되고 raining도 되지만 얘는 to stay 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stay. stay 뒤에 지금 indoo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 있습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stay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왔을 때는 얘가 비동사랑 바꿨을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계속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라는 뜻이라 했었죠. 하지만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했을 때는 2형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stay 뒤에 where가 왔을 때 stay는 몇 형식 동사로 사용됐다? 지금 현재 1형식 동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나온다면 저 at은 어떤 느낌일 때 쓴 전치사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일 때. 그래서 어떤 어디에서 우리 B&B의 실내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 가지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ere did you decide to sta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어디에 머물기로 했니? Indoors at our B&B. 됐습니까? 전치사 at도 뭐 잘 안 나오겠지만 이제 중2쯤 됐으면 전치사 문제는 뭐 with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자주 나옵니다만 얘는 뭐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at our B&B 이런 식으로 전치사들 쪽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했어요. 투 부정사에.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투 부정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몇 개가 보이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보입니다. 얘들은 to rain하고 to stay는 전부 다 명사적용법으로서 start의 목적어, decide의 목적어인데 얘는 하는 일이 다르죠. 명사적이지 않고 어떻다? 어떤 시 형용사적용법이다. 그러면 형용사적용법이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면 하는 일이 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런 표시하는 문법이 또 있었죠. 무슨 문법이다? 바로 관계사 문법하고 똑같고요. 그렇다면 관계사 문법에서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머물기 위한 인기 있는 장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는 관광객들이니까. 자, 지금 현재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되어 있는 걸 관계사 문법으로 바꿔보면 이 부분을 뭐로 표현한다? 뭔가 오겠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people. 그 다음에 조동사 하나 넣어주면 좀 더 음식 맛이 날 것 같네요.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입니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입니까? People can stay in England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기에 a popular place가 그냥 들어갑니까? 달고 들어갑니까? People can stay the place야? People can stay in the place야? 그렇다면 여기에 와야 될 거는 뭐다?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 자리겠죠. 그래서 a B&B is a popular place where people can stay in England로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자,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좀 틀렸어요.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그런데 그 문법을 고지고대로 지키면 좀 이상한 표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뭐가 틀렸을까요? 자, 이 부분은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선생님이 문법 설명할 때 좀 난이도 높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게 뭡니까? 살아있네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더 stay the place예요. stay in the place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in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in을 넣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가 됩니다. in이 연달아 두 개가 나오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원래는 넣어야 되지만 뭐 해버렸다? 생략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which나 that이 아니고 where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해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은 it이 연달아 나오고 있죠. 그쵸? 이 it은 몇 번 it이야? 이건 1번이죠. 그렇다면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했단 얘기죠. 이거 뭐 대신 온 거야? Wha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그쵸? The B&B 대신 왔죠. 그래서 얘는 this는 좀 내용 어감상 이상하고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죠. There feels. The B&B feels. It feels가 가능하다. 그래서 14번에 있는 it은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날씨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서 비인칭 주어라서 그것이라도 하지 않지만 얘는 그것은 호텔이라기보다는 좀 더 집과 같은 가정집과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슷한 숙박시설은 뭐가 있다? 민박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교급 표현 나왔습니다. 여기에 than이 있다면 어딘가 비교급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than하고 어울릴만한 비교급 표현은 바로 뭐가 보인다? more가 보이죠. more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었더라? more가 more의 비교급입니까? bett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better는 이 녀석이 원급이 이 녀석일 수도 있고 이 녀석일 수도 있었습니다. 뭐 well이다. 아 better 말입니까? 오케이. 얘는 many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much의 비교급일 수도 있었죠. I read many books. I read more books than you. I have much money. I have more money than you. 그럼 지금은 둘 중에 뭐의 비교급으로 온 거죠? 자, 지금 뭐 해보자는 얘기냐? 그것이 집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얘가 없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 이 부분의 뜻은 그것은 B&B는 집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은 집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t It feels many like a home이겠죠? 되게 이상하네요. It feels much like a home이죠. 그것은 집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라는 원급 표현은 뭐였다? It feels much like a home. 됐습니까? 근데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야? 뭐를 비교하고 있다? 집과 호텔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much가 비교급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much의 비교급인 it feels much like a home을 it feels more like a home 했으니까 비교급 됐으니까 t
댄이랑 어울리고 있죠. 뭐 댄은 이제 여러분들 중1 아니니까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스펠링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the owner of the B&B겠죠. The owner of the B&B의 뜻은 그 B&B의 주인이겠죠. The owner of the B&B가 뭐 했었다? Invited 했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전치사 문제를 굳이 뭐 잘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치사 문제를 낸다면 뭐를 조심해야 되겠다? For.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문장의 구조로 설명하면 invite A for B라는 녀석이겠죠.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니까. 그럼 invite A for B의 뜻은 B 때문에 A를 초대하라는 얘기죠. I will invite you for my birthday part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이 자리에 비어 있다면 for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for afternoon te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 where? 그 B&B 주인이 우리를 초대했다. 오후에 차 마시는 시간 때문에죠.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Why? 전치사가 하는 일은 명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사 덩어리를 형용사 덩어리로 바꿔주거나 또는 너 주입식 교육에 되게 길들여져 있나 봐. 그냥 듣기만 하는 거. 전치사가 하는 일 딱 하면 아 들었던 거 생각나야 되겠죠. 전치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무슨 시나 무슨 시로 바꿔준다. 뭐라고요? 어떤 시나 어찌 시로 바꿔주죠. 지금은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y에 대한 대답이죠.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다. 부사인 afternoon tea를 부사인 why에 대한 대답. Why did the owner invite you today?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이 대답 궁금하면 Why did the owner invite you today? 왜 초대했는데? For afternoon tea. 같이 오후에 차 한잔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 이런 거 하는 것도 뭐겠다? B&B의 장점이겠죠. 이건 B&B의 장점. 호텔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 뭐가 들어요? 다 돈 드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B&B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거 뭐 우리 어차피 afternoon tea 마실 건데 그냥 숟가락이나 몇 개 던자. 근데 좀 식구가 많으면 돈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호텔만큼 호텔에 룸 서비스 시키면 돈 엄청 나오지만 B&B는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B&B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이닝은 둘 중 뭐 둘 중 뭡니까? 생각은 해봤어요? 네? 동명사죠. 그렇죠? 자, 얘는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얘가 동명사다. 왜 동명사인지 물어보면 지우야 뭐라고 답할래? 그렇죠. 식사하는 것을 위한 테이블이지 식사 중인 테이블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 말은 the dining table을 어떻게 바꿨어도 같은 의미다. The table for dining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The table for it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얘는 뭐다? 동명사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건 얘 스펠링 주의하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얘 원형, 얘 ing 땐 원형은 뭡니까? dine이라 했고요. 됐습니까? e로 끝나는 어떤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방법은 e를 빼고 ing만 붙이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에 m 두 번 쓰고 n 두 번 쓰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두 번 쓰는 건 마지막 알파벳 세 개가 자모자일 때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수거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be full of랑 be filled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was the dining table full of? 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식탁 위에 뭐가 있었는지 나오죠. 쿠키 있었고, 케이크 있었고, 브레드 있었고, 치즈 있었는데 여기에 한 놈 빼고는 다 한 놈만 셀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쭉 명사가 나와있는데 이 중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누구? 쿠키스 밖에 없죠. 나머지 케이크, 브레드, 치즈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면서 무조건 셀 수 없는 건 아니었죠.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그 슬라이스는 a piece of cheese 하든지 a slice of cheese 하는 것들이었죠. two slices of cheese, two pieces of cheese. 오케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번 문장. 자, 일단 19번 문장 전체적으로 내가 일단 설명할 거는 뭐가 있냐면 이 문장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에서는 일단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었다 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할 때 쓰는 건 뭐다? while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건 중요한 수거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표현,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떤 수거를 사용한다? 그렇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수거는 뭐다? be busy doing 이라 했습니다. doing 하느라 바쁘다. 됐습니까? be busy doing. 자, 이거 왜 외워야 되냐? 이게 it의 형태, it의 형태가 뭐 it이 맞냐, it가 맞냐, ate가 맞냐, eating이 맞냐, to it이 맞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고 암기하는 건 입이 하는 거지 머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리피팅을 하느냐 됐습니까? 소리 내어서 리피팅하면 그만큼 시간은 줄어들겠죠.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이 됐죠. 접속사 사용됐으니까 누가 다 두 번 나오는데 누가 다 만든 방법이 똑같네요. 다 비동사 사용했고 비동사 사용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중1 때 뭐라고 배웠다? 과거 진행형이죠. 그래서 admiring은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죠. 문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 admire, 뭐라, 뭐하다, 감탄하다, 존경하다. 그래서 여기선 감탄하는 중이었다가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admire, 명사형이 뭐였더라? 감탄하다가 admire죠. 그러면 명사의 우리말 뜻은 감탄이겠죠. 감탄, 존경이겠죠. 그래서 A의 명사형은 뭐다? admiration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졸업 graduation 됐습니까? 전통 그건 형용사 아닌가요? tradition 됐습니까? 외모 외모, 겉모습, 출연, 나타남, appearance, 나타나다, appear, 뭐 이런 거기서 했죠? 됐습니까? admire, admiration, admiration입니다. 다 아니까 안 써도 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 엄마는 그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보고 admiring 하시느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엄마 표현은 어땠겠다. 뭐 이렇게 입을 멋쩍 벌린다든지 그렇죠? 우와 대사는 아 졸라 예뻐요 이러고 계셨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 참 선생님이 저기 잠깐 미안한데 여기 가서 내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여기에 여기 어차피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te too much. 내가 뭐 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머치는 머치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뜻 배웠죠. Much money, 많은 돈. Thank you very much. 많이 감사하다. 이거 하면서 형용사 부사 동시에 한다. 어떤 많은 어찌 많이 됐습니까? Muchly 이런 거 없습니다. 보통은 형용사에 ly 붙어서 부사 만들죠. 그 다음에 much better. 그래요? So many, 아, so good, very good. 아주 좋은, 매우 좋은,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훨씬 몇 종 세트? 5종 세트, much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여기서는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생략된 말을 넣으면 지금은 얘가 많이의 뜻인데 지금은 여기에 생략된 말을 넣으면 많은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머치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다? I ate too much? 생각하기도 귀찮죠. 그렇죠? 궁금하지도 않고요.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숙제를 해오세요,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면 얘가 많은 이란 뜻으로 바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에이트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에 에이트가 보이고 이 글의 종류가 뭐니까? 글의 종류가 뭐니까? 일기니까 일기장에는 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제는 주로 무슨 시제겠다?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 couldn't. 이 자리에 뭐 써 있으면 말도 안 된다는 거 바로 눈치채야 된다.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can과 could는 사실 몇 가지 뜻이 있었다? 네 가지 뜻이 있었죠. 요청, 능력, 그렇죠? 허가, 추측 중에서 뭡니까? 그렇죠, 능력이죠. 자, 이제 내가 뭔 얘기하고 싶겠어요? couldn'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couldn'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그걸 여기다 넣어야죠. So I So I wasn't able to eat anything for dinne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I ate too much, so I wasn't able to eat anything for dinn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afternoon tea는 대략 어떤 식사와 어떤 식사 사이에 하는 거다? 영어로 lunch, between lunch and dinner겠죠. 됐습니까? between lunch and dinner. 뭐 여러분들 뭐 한 뭐 4시, 5시 정도 4시, 5시 되면 배가 출출해지죠. 그때 간식 먹듯이 afternoon tea를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dinner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 뭐 afternoon tea니까 당연히 그때쯤 먹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뭐가 보인다고 했냐? not any가 보인다 했죠? not any가 보이니까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So I could eat nothing for dinner 하고 똑같겠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고 여기에 no 들어갈 말은 nothing이겠죠.
So I could eat nothing for dinner. I was able to eat nothing. I was able to eat nothing for dinner.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 Yeah, 그나저나 여기 멋이 들어 뒤에 들어갈 만한 게 뭐 뭐겠어요? 내가 무슨 품 사겠어 일단? 어? 명사겠지. 뭐겠어 여기 들어갈 게? 그래 푸드겠지. 푸드 셀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I ate too much food. 그러면 여기에 푸드가 들어가면 멋의 뜻은 뭐로 바뀐다? 너무 많은 음식이겠지. 됐습니까? I ate too much food. 나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다. So I couldn't eat nothing, anything for dinner. 자, 그 다음에 또 so가 나왔습니다. 접속사 so가 나왔으니까 so 앞에 원인, 과식한 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저녁 때 아무것도 못 먹었던 게 결과죠. 그러면 so 안 쓰고 싶으면 이 자리에 so를 지우고 대신 이 자리에 because를 쓰면 된다 그랬죠. 뭔 내야 내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에 소를 안 쓰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because I ate too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설명 안 한 게 because 올 자리냐 because of 올 자리냐는 알죠. 이 자리에 because of는 왜 못 쓰니 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내가 양복 입고 설명하면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뭐다? 전치사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 because of 안 온 거 못 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자 선생님이 전에 because랑 똑같은 뜻의 접속사를 가르쳐 준 적이 있고 두 개 더 가르쳐 줬는데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으로 because 말고 뭐도 있었어? As I ate too much도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다? Since I ate too much도 있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since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다? 뭐뭐 이후로 됐습니까? 현재까지란 뜻이었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 Since I ate too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이 슬슬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뭘 배운 적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웠어. 왜 커서가 안 떠? 뭐야 너? 그래야 되나요? 안 꺼지는데 지금? 너 갑자기 왜 빌빌대냐? 마우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게 마우스라고. 오늘 워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업데이트하고 뭔가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지. 자 그래서 지금 자 지금 원인과 결과가 묶여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하고 같은 표현 뭐 쓰는 거 해줬다? Because, as, since 쓸 수 있다는 거 했어요. Because I ate too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된다 했고요.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거 여러분도 배웠을 텐데요.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저녁 식사로서 이런 거 배웠는데 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우세요. I ate so much. 이게 뭐였어 이거? 그래 that I ate so much that I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러면서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더라?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어요? So, that 구문 하면서 that이 몇 번째 that이다? 뭐, 여섯, 하여튼 뭐. 하여튼 얘도 여덟 개 중에 하나라 그랬어. 무슨 뜻을 가진 that도 있다? 아까 얘 뭐 지우고 that 썼어? 됐습니까? 그래서 란 뜻의 that도 있고 그게 되려면 아이고요 그게 되려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very나 얘가 하는 일은 very가 하는 일이나 I am very much 또는 I am really much 의미는 얘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에 뭐를 써야지 so를 써야지 that의 뜻이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가 되고 that 앞에 뭐야? 원인 that의 뜻이 그래서니까 that 뒤가 결과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웠죠 뭐 배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자 많이 먹은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지금?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럼 나는 매우 많이 먹었다야? 난 너무 많이 먹었다야? 그렇죠? 그럼 난 너무 많이 먹었다를 영어로 하면 I ate too much 뭐 하기에는 저녁 식사로 뭔가를 먹기에는 이라는 표현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저녁 식사로서 뭔가를 먹기에는 to eat anything for dinner 이거하고 똑같죠? 이거 뭐라 그러면서 배웠어?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이거 뭐라 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입이 공부를 안 하나 봐요 뭐라 하면서 배웠어요? 투투용법이죠 됐습니까? I ate too much. 난 너무 많이 먹었어. 뭐 하기에는 to eat anything for dinner. 자, 얘 일반적으로 쓰이네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어떤 뭐뭐라도라는 뜻으로 예외적으로 쓰인 거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쓰인 거죠. 이게 어떻게 예외적입니까? 얘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겠죠. 문장 속에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Do you have anyth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묻는 의문문입니까 이 문장? 그러면 not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 이 안에 not 들어있잖아 to의 뜻이 뭐다? 너무란 뜻일 때 긍정적이라 했어 부정적이라 했어 부정적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얘기하면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래서 너는 예외적으로 쓰인 게 아니고 뭐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해요? it 못 해요? 못 한다고요. 됐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필기 안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총 따져보면 그래서 같은 표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냐? because 쓴 버전, as 쓴 버전, since 쓴 버전, so 쓴 버전, so that 구문 쓴 버전, to to 용법 쓴 버전 총 몇 가지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여섯 가지 문장이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4단원에 어디쯤 나가고 있어요? 의사소통하고 있어요? 네. 사단은 문법은 그럼 아직 안 했나요? 예, 기대되죠? 그렇죠? 기대가 안 됩니까? 하기 싫습니까? 그냥 중1 수준으로 남아있을래요? 오케이. 그래서 20번 문장에 선생님이 뭐 많이 설명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ucy is drawing tips. 그래서 그리는 중인 팁스야. 그리는 것을 위한 팁스야. 됐습니까? Lucy's tips for drawing. 됐습니까? 동명사고요.
It's okay.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it은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전에 거 보면 지금 8월 6일날 얘기를 보면 it이 몇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it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3번까지 배웠지, 4번 아직 안 배웠지.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1번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뻔했다? 이 세상에 가주어, 진주어라는 문법이 영어 문법에 없었다면 어떻게 표현할 뻔했다? 라고 할 뻔했죠.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is okay. 할 뻔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it? Okay? 주어가 의문사면 어순이 안 바뀐다고 한 것 같은데요. What is okay? 됐습니까? What? 뭐가 괜찮은데?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그래서 이번엔 이 녀석의 형태에 대한 얘기하겠죠. Okay. 그래서 동사 원형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does 들어있는 형태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did 들어있는 형태 안 될 거고, 그쵸? 대신 되는 형태 하나 있죠. 뭐는 가능하다? It's okay. Drawing every object like 그때도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얘가 무슨 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어나 보호일 때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쓰든 동명사를 쓰든 상관없었죠.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만 얘가 want 쪽인지 enjoy 쪽인지 like 쪽인지 try 쪽인지 신경 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컵과 접시와 같은 일상용품들이라는 이 덩어리 됐습니까? 컵과 접시와 같은 일상용품들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전치사를 사용했죠. 됐습니까? 자, 뭐뭐와 같은은 like고요. 그럼 얘 반대말은 우리말 뜻은 뭐뭐와는 다른 또는 뭐 달리 이런 뜻이겠죠. 뭐뭐와는 다른, 뭐뭐와는 달리 이란 뜻을 가진 녀석은 뭡니까? unlike였죠. 싫어하다는 뭐였습니까? 말고요. 내가 지금 like의 반대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뭐 같은 like, 뭐뭐와는 다른 unlike,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파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월 6일날, 자, 첫날 어디 갔더라? 첫날에 비짓한 장소는 스톤헨지. 또 딴 데는 없어요? 없죠. 딴 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일기에는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침에 막 커츠월즈 산책하고 오후에 비 오니까 바로 B&B로 들어간 거 보니까 언제 B&B로 갔다? 8월 5일날 저녁때쯤 어디에 있는 B&B에 갔다? 코츠월즈 근처에 있는 B&B에 묵었겠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산책했습니다. 코츠월즈 뭐 학교 선생님들이 사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호그와트 같은, 아니 호그와트가 아니고 뭐지? 반지의 제왕. 뭐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 모르나요? 하여튼 거기 나온 호빗들이 사는 동네처럼 생긴 그런 분위기의 동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약간 민속촌 같은 느낌이 든다 할까요? 그런 느낌의 장소입니다. 커츠월즈에 있는 B&B에서 묵었고요. 오전에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날씨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뭐하기로 했습니까? B&B에 머물기로 했죠. B&B에 머물고 있는 걸 보니까 주인이 아이고 놀러 왔는데 집 안에만 있으니까 어때 보였겠어? 불쌍해 보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유 차나 한잔 하시죠 하면서 초대합니다. 저 뒤에 그 중간에
이제 B&B라는 어떤 영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소해요, 생소하지 않아요? 생소한 어떤 장소죠. 그러니까 호텔도 아니고, 됐습니까? 모텔도 아니고 이런 장소니까. 그래서 설명합니다. B&B가 뭔지 설명하는 게 15 문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어떤지, 우리나라의 민박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으면 음식 차려놔야 되겠죠. 식탁 위에 쿠키나 케이크, 빵, 치즈. 당연히 그리고 afternoon tea인데 당연히 뭐도 있겠다. 여기는 굳이 안 썼지만 tea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와우, 난 뭐 음식이 그러면 맛있었다는 표현을 요런 식으로 한 거죠. 지금 음식이 맛있었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이 while I was busy eating 이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먹느라고 바쁜 동안 엄마는 뭐 하느라 바빴다. 아이고 예쁜 컵이네, 아이고 예쁜 접시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번 문장도 음식이 맛있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문장이죠. 과시겠습니다. 왜 저적은 걸렀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장은 뭐냐, 여러분들의 일기를 뭔가 좀 멋지고 잘 쓰고 싶다고 뭔가 특별한 걸, 그림 일기 쓸 때 특별한 걸 그리고 싶어 할 텐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이런 그림을 보고 뭐라고, 초상화라 그럽니까? 풍경화라 그럽니까? 정물화라 그럽니까? 정물화라 그러죠. 정물화 영어로 내가 어휘할 때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 정물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아주 그 다음에 사람 그린 거 저 뒤에 나오는데, 사람 그린 건 뭐라 그래요? 포트레이트라 그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형광펜 뭐 일단 끊을 게 먼저 할까요? 아 참, 아 뭘 많이 안 하고 가려고 그러네. 준비됐죠? 오케이. 몇 월 며칠? August 6th. 1 문제 얘기하는 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했습니다. 언제? 오전에. 누가 다? 산책했죠. Where? 커츠월즈 근처를. 됐습니까? 이게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게 생각났으면 우리말로 그 다음 문장도 생각나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In the morning. 누가 다? Where? 커츠월즈.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s. Hey. 그다음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뭡니까? Okay. 어떤 주어로 시작하죠? 아무 뜯어놓은 주어로 시작했다. 뭐가 시작됐는데? 비 내리는 것이 언제? 오후에. 이게 원인이죠. 결과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다 결정을 내렸죠. 뭐 하기로 결정 내렸습니까? 어떤 어디에 뭐 하는 것을, 우리들의 B&B의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결정했다. decide 성격이 어떤지, 전치사 비어 있으면 전치사 뭐다라는 거, 이런 얘기 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준비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t started what? To rain. When? In the afternoon.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So. 누가 다? 여기 누가 다 두 번 나오려면 접속사 필요할 거 아닙니까? So. 누가 다? We decided what? To stay where?
indoors는 indoors인데 어떤 indoors? at Airbnb. 자, 여기에 s 빼놨는데 틀렸다라는 거 눈치 못 채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아까 주의 좀 깜빡했는데 반드시 indoors라야지 where가 됩니다. 반대말은 뭐였더라? 아웃도어즈죠. 아웃도어는 형용사입니다. 아웃도어 스포츠 이렇게 얘기하죠. 아웃도어즈, 인도어즈 해야지. S 빼먹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영국 사람이 아니면 어떨 수 있다? 다음 문장 이제 슬슬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떨 수 있다? 생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얘를 설명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B&B는 뭐다? 인기 있는 장소다. 인기 있는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원아 뭐라고? 어를 넣어야 될 것 같죠? 스테이 잉글랜 스테이 뒤에 왓이 옵니까? 어? 어? 스테이 뒤에 왓이 옵니까? 어? 스테이 뒤에 웨어가 와야 되겠죠. 어, 스테이 잉글랜드로 들였어. 됐습니까? 왓이 와야 됩니까? 그럼 아니요, 웨어가 와야 되니까 인 잉글랜드입니다. 이렇게 다 밥으로 하면 되지. 뭐 둘레둘레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뭡니까? B&B 그냥 뭐 인기 있는 장소다. 이 문장도 B&B를 설명하는 문장이지만 다음 문장도 B&B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인데 뭐랑 비교하죠? 호텔이랑 비교하죠. 호텔 같은 느낌이랍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뭐 같은 느낌이랍니까? 집 같은 느낌이고요. 비교 표현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문장에 시작하는 is은 that으로 바꿨을 this로 바꿨을 that이다 this로 바꿨을 수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더 집처럼 느껴진다. It feels more like a home. 뭐라고요? It feels more like a home. 그럼 than a hotel or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비교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like가 있어야 되는 이유. 됐습니까? 집 같은 이란 얘기를 하려니까 전치사 like가 필요했고. 오케이. 다음 문장은 자, 근데 요 바로 앞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문장,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하고 그 다음에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은 둘 다 무슨 시제? 둘 다 현재 시제죠. 계속해서 we walked 됐습니까? it started we saw we decided 이렇게 과거 시제 나오다가 갑자기 현재 시제 나오는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어떤 성격의 문장이기 때문에 B&B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현재 시제라야 되겠죠. 당연히. 자, 다음 문장 다시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누가다부터 볼까요? 누가다 주인이 뭐 했답니까?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우리를 초대했죠. 왜 초대했답니까? 오후 차를 마시기 위해서. 언제? 오늘.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누가다 invited whom, why, turn t, when, today.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음 문장은 시작이 다과용 식탁이란 말로 시작하죠. 식탁이 뭐 했답니까? 가득 채워져 있었죠. 셀 수 있는 거랑 셀 수 없는 것들로. 됐습니까? 뭐 쿠키, 뭐 빵, 케이크, 그 다음에 치즈. 됐습니까?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라는 시제 수거가 뭐다? before of를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더
What?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또 그 다음 문장은 음식의 맛이 어땠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문장은 접속사가 나옵니다. 무슨 뜻을 가진 접속사가 나오던가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죠. 그럼 누가 뭐 하는 동안이었더라?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 누가 뭐 했다? 엄마가 감탄하고 있었죠. 뭐를 보고 감탄, 무엇을 감탄하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컵들과 접시들을. 여기 이 표현에서는 외워야 될 수고도 있었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 준비됐죠? 됐습니까? 보고는 나도 준비되겠다. 됐습니까? 내가 먹느라 바빴던 동안 While I was busy eating. 뭐라고요? Eating. 누가 다? Mom. Admiring. What?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됐습니까? 그래서 먹느라 바빴다는 얘기는 맛있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다음 문장도 맛있었다는 거 짐작할 수 있고 또 접속사가 나오죠. 다음 문장. 무슨 뜻을 가진 접속사가 나와요? 그래서가 나오죠. 그럼 그래서 앞에 원인이 올 텐데 누가 뭐 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나는 뭐로써 저녁 식사로써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라는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가르쳐줬더라? 여섯 가지 가르쳐줬죠. 됐습니까? 그 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그래서 anything for dinner. 여기도 또 for란 전치사 보입니다. 저녁 식사로서, 점심 식사로서 할 때 for 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소를 갖다 놓을 수 I ate so much 할 수도 있죠. so의 두 가지 뜻 매우 그래서 지금은 둘 중에 그래서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얘기, 말해주세요.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말고 투투용법도 있었어.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났나? 더 있나? 아 참, 루시스 드로잉 팁스를 깜빡했네. 이거의 주요 문법이 있는데. 그래서 루시의 그림 그리기 충고, 루시스 드로잉 팁은 셀수 니까 팁스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뜻없는 말로 시작하죠. 괜찮다. 그렇죠? 뭐 하는 것이. 그 다음 뒷부분 좀 복잡하죠. 엄청 길죠. 어떤 무엇을 뭐 하는 것이죠. 어떤 무엇을 뭐 하는 것? 컵과 접시와 같은 일상 용품들 그리는 것. 어디다가? 너의 애기장에다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통째로 좀 알아두라 했습니다. 컵과 접시와 같은 일상용품들이란 표현이 뭐였더라? 일단 일상용품이 뭐예요? Everyday objects. Everyday things. 됐습니까? 그래서 컵과 접시와 같은 일상용품이란 표현 통째로 하면 뭐라고요?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됐습니까? 그리고 still life라고 했습니다. 그림의 종류는. 그럼 다 준비됐죠? 이거의 주요 문법이 있는. 자, 그래서 괜찮아요. 뭐가요? To draw. What? Everyday object는 접치인데 어떤? Like cups and plates. Where? In your journal. 됐습니까? 뭐 폐잔병들 끌고 다니는 것 같아. 혹시 아직 이거 안 한 거야? 어?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영, 아, 우리말로 딱 보고 영어로 말하는 거 학습 아직도 안 한 겁니까? 넌 시험 치러 언제 올래? 얘는 금요일 나온다는데. 무슨 시험인지는 알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그래서 일기니까 일기답게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뭐? 뭐? August 6th. 오케이. 그래서 아침에 뭐 했는데 오후에는 어때가지고 어땠어요 문장. 언제? In the morning 누가다? We walked where? Around the cotswolds. Around 빈칸 문제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It started what? To rain. 언제? In the afternoon. Okay. 그래서. 그래서. So, 누가다? We decided what? To stay where? Indoors at our B&B. 됐습니까? Okay. 왔다 갔다 좀 배워야 돼. 전치사 at도 주의하라 했고요. Indoor 아니고 indoors 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멀티가 되죠. 됐습니까? It started raining. 됐습니까? 괜찮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멀티 that도 되죠. That started 될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 문장에서 it, that 둘 중에 뭐만 가능하고 it만 가능하고 그 이유는 뭐다? 인칭 주어이다. 그래서 2번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배운 순서대로 하면 문법 시간에 배운 순서대로. 오케이. 자, B&B가 생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현재 시제, B&B에 대한 팩트 전달하는데 그 중에 먼저 나오는 문장은 이거에 주요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is a popular place 뭐 하기 위한 to stay in England.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멀티 되는 건 예? 멀티 되는 건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마찬가지 현재 시제. 그래서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멀티 되는 건 it과 that이고. 됐습니까? 그 말은 이번에는 비인칭 주어 이딴 거 쓰는 게 아니고 뭐다? 어? 아 그래 비인칭이에요? 예.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고 한 거죠? A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그 다음 다시 과거 시제로 되돌아옵니다. 일기답게. 그래서 누가다? The owner가 invited whom? Why? Tea today. 여기에 전치사 for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차려진 음식을 설명하는 문장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멀티 되는 건 있죠. Was filled with 됐습니까? 동그라미로 가든 세모로 가든 되죠. 서로 바꾸지만 마세요. Was full of, was filled with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음식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느라 바쁜데 엄마는 아이고 예쁘다 하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Multi 되는 건? Multi 되는 건? 있을 리가 없죠. 됐습니까? 여기에 for, during, while, 동안 3종 세트인데 접속사는 while 밖에 없죠. For 3 days, during, last summer. 됐습니까? While 주어동사. BBG doing 밖에 안 되고요. 엄마가 감탄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과거 진행형 하려면 현재 분사 형태밖에 허용되지 않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이 맛있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래서 dinner가 있는 걸로 봐서 lunch와 dinner 사이에 afternoon tea를 tea 시간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멀티 되는 건 없죠. 됐습니까? 만약에 예, 그 위에 두십시오. 예. 만약에 여기에 예, 안녕하세요. 여기에 so because 말고 뭐가 하나 더 있었다면 대시 있었다면 삼각형, 삼각형으로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자, 그래서 그거 하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쓰면 되겠네요.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까지만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그 다음에 여러분 중1 때 배웠던 버전을 해볼까요? 중1 때 배웠던 버전은 뭐가 가능하겠다? Because I ate, 그것도 여기 썼으면 뭐 여기다가 뭐 really much, very much 합시다. very much 하고 반드시 여기 쉼표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o 쓰면 안 된다 했고요.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Because I ate very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여기 so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so는 아니고요. 여기에 Because I ate so much, I couldn't eat anything.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이제 사과 4단원에서 배우게 될 표현이고요. 4단원이면 기말고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았는 거, 마지막 남은 표현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짧은 버전으로 합시다. 됐습니까? 그게 뭐였더라? 제일 짧은 버전.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뭐 하기에는. 이 표현이죠. I ate To eat anything for dinner.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루시즈 드로잉 팁스 부분입니다. 가볼까요? It i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It'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그래서 멀티 되는 건 drawing 되고 또 everyday things 되고 일상적인 물건들 everyday things, everyday objects. 이 말은 오브젝트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인 thing과 같은 뜻이라는 걸 알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물건, 사물. 또 하나 남았는데 멀티 되는 거?
괜찮다. It's alright. It's okay. 됐습니까? It's right은 안 되겠죠. It's right은 그 말이 옳다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at도 절대로 될 리가 없다 라고 X 표시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다? 3번 가주어. 됐습니까?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is okay. 다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되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날짜가 바뀝니다. 몇 번째 이런 요렇게 생긴 거 몇 번째 보는 거지 우리? 요렇게 생긴 거 몇 번째 보는 거지? 세 번째 보는 거죠? 저 앞에 시작할 때 for how many days 였더라? for 3 days 였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저 집에 돌아온 날이라는 거. 몇 박 며칠 여행 갔다고요? 2박 3일 갔는데 3일째 일기니까 이제 이 끝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써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서 아무 형광펜 뭐, 칠하는 것도 선생님이 두 개로 나눴습니다. 끊어읽기 하는 동안 선생님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100% 형광펜이다 하시라고요. 오케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까요? Our seventh hour last stop was Oxford. 됐습니까? Oxford 땡땡땡 이런 말 잘 붙이죠. 옥스퍼드 뭐? 옥스퍼드 대학교 됐습니까? University죠. 됐습니까? 대학교로 갔습니다. 마치 뭐 우리로 치면 서울 가서 어디 둘러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렇죠. 서울대나 뭐 연대 고대 가보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약간 애들한테 압박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our last stop was Oxford. 누가 더 밖에 없으면 깔끔하네요. 됐습니까? 우리들의 마지막 뭐 방문 장소는 옥스퍼드였다.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더 we first visited what? Christ Church College.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됐습니까? 우리는 Christ Church College를 가장 먼저 방문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장소, 이게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고 이것도 대문자인 거 보니까 전부 다 고유명사죠. 이것이 큰 장소고요. 이게 거기에 있는 어떤 부속된 장소겠죠. 됐습니까? 구미에 뭐 원어, 뭐 도량 이렇게 있듯이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는 곳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더?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래서 그것은 뭐가 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됐대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한? 방문하기 위한? 방문할 만한? 뭐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누가 방문할 만한 건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미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요렇게 생긴 게 있으니까 짝짝꿍 잘하고 있겠죠. 애들이랑 얘랑 얘랑. 그치? 지우야 누구랑 누구랑 짝짝꿍 한다고? 오케이. 그것이 뭐한 이유로? 등장한 이유로. 어디에 등장한 이유로? 해리포터 영화에. 해리포터 영화 본 친구들은 뭐 알 수 있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올빼미한테 편지 받고 밥 먹고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1편에서는 뭐 그 뭐 기숙사 정해주는 모자 있죠. 모자가 그 장소에서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입니다. 뭐 공중에 보면 막 공중에 떠 있는 촛불들이 있죠. 허공에 둥실둥실 양초들이 막 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밑에서 애들 밥 먹고 하는 장소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어떤 모습일까? 넓은 장소가 있고 식탁들이 쫙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천장은 매우 높겠죠. 됐습니까? 자, 뭐 최소한 뭐 한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은 형광펜 칠해질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where in the movies 누가 다? Harry and everyone else eat what? where?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 여기에 movies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장소가
최소 몇 번 이상 등장한다. 두 번 이상 등장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얘 시리즈죠. 뭐 한 6편 정도 됐었나?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해리포터와 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뭐에 먹는데요. 저녁 먹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호그와트의 식당처럼 그 학교에 딸려있는 식당을 우리가 뭘 하면서 배웠던 것 같은데? 카페테리아로서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됐습니까? 원래 용도는 뭔데? 칼리지인데. 됐습니까? 카페테리아로 어디에서? 그 크라이스트처치의 어디에서? 복도에서? 홀에서? 홀은 좀 뭐 방과 방을 연결하는 어떤 넓은 장소를 홀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6번 문장의 특징적인 단어가 also라는 녀석이 보이죠? 그래서 26번 뭐? We also saw what? Portraits of famous people. 어떤 people인데 어떤?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우린 또한 봤다. 어떤 무엇을? 유명한 사람들을 그린 초상화를. 사람들을 또 설명하고 싶대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 대학교를 졸업했었던, 됐습니까? Christchurch College를 graduated 했던 famous people들을 그린 portrait를 우린 또한 보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also 때문에 글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also 때문에 26번 문장이 25번 문장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outside the building이라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Christchurch College에 대한 비지팅은 끝났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접속사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언제?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우리가 그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누가다? I walked. Where? Olive tree. And I touched it. 우리가 건물 밖에 나왔을 때 나는 걸어갔는데 유명한 올리브 나무에게 걸어갔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터치했다. 됐습니까? 뭐 이런 행동은 지금 뭐 여러분들 이미 3과 본문 다 배워서 알겠지만 이런 행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뭐 하는 거랑 비슷한 행동이야? 돌 하르방 코 만지는 거랑 비슷한 행동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라는 뭐가 있다? 미신이 있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소망 이런 걸 담은 어떤 그런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쌍따옴표가 등장합니다. 터치하면서 이런 말을. 얘 이름이 뭐였더라? 헌터였죠. 조상님 중에 사냥꾼이 있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루시 헌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볼까요? 오케이. Why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Why? Because I touched the tree and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내가 이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할 테다. 맞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 문장은 원래는 I said, 여러분들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I said가 여기가 있는 게 일반적이야, 여기에.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I said.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약간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순서를 변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장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이네요. 언제? Then 누가다? Said to whom? To me. How? With a smile. 난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인지 가르쳐주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말을 하는 거죠 또. 됐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됐습니까? 나는 그렇죠. 안 기다리고 집에 가겠다는 얘기죠. 도저히 뭐 하고 싶어서? 그렇죠. 보고 싶어서. 못 기다리겠다. 빨리 보고 싶다. 뭐를 보고 싶다? 너의 초상화. 어디에 있는? 벽에 걸려 있는. 됐습니까? 그럼 벽에 걸려. 그러면 네가 뭐 하기도 할 거고 뭐 하기도 할 거다라는 어떤 바램을 한꺼번에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뭐 하기도 할 거고. 그렇죠. 또 그렇죠. 여기 famous란 단어가 아까 있었죠.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초상화 걸어주진 않겠죠. 입학도 할 거고 너 유명해지기도 할 거야. 아 참 이거 참 특이한 남매지간이죠. 그렇죠. 보통 이런 거는 에헤헤 웃기고 하자는데 네가 무슨 옥스퍼드 대학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뭐 이럴 텐데 그치.
어, 나 빨리 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아우, 되게 스윗하다. 됐습니까? 우리나라엔 존재 이런 건 멸종됐어요. 없어요, 이 세상. 이런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혹시 도원이 이렇게 스윗한가요, 동생한테? 아닙니까? 야, 새끼야, 좀 조용히 해! 막 이럽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고 도원이 이렇게, 야, 좀 조용히 해줘. 이 정도 할 것 같아. 예. 지원은, 야, 이 지집에 저기가! 막 이러면서 막 발길질 막 하고 막 책 던지고 막 옛날에 그랬, 요즘은 안 그러겠지, 이제. 좀 볼 일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Lucy's Drawing Tips. 복수형 쓸만하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을 시작합니다. 뭐 해라? Create 해라. Create what? Your own avatar. 너만의 아바타를 그려라.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하라는 얘기, 우리가 미리 밑에 문장 안 봐도 추측이 가능해요. 뭐 할 때, 그림 그릴 때 나도 그 그림 속에 등장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기에 딱 좋겠죠. 됐습니까? 거기에 표정도 그리고 하면 그 행동을 하면서 내 기분이 어땠는지도 다 그 그림 속에 고스란히 express 할 수 있겠죠. express 뭐 하다? 표현하다.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그래, expression.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너의 그림 일기장이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그때 기억이 막 나면서 내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나면서 뭐 미소가 번지든지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끊을 데가 없습니다. 이 문장은 누가 답밖에 없어요. 얘 뭐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됐고요. 여러분들 예상 다 했죠? 그쵸? 첫 번째 문장은 크게 할 건 없지만 일단 뭐가 눈에 띄냐 하면 얘 또 껐다 켜야 되는 모양이구나. 메모리 리킹. 오늘 업데이트 됐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할 건 없지만 뭐가 눈에 띄냐 하면 바로 이 친구가 눈에 띄네요. 맞습니까? 스탑의 다양한 의미 이런 거 물어보겠죠. 맞습니까? Last stop. What was your first stop? Where was your first stop? Stonehenge. Where was your last stop? Oxford. 중간에 어디 갔더라? Cotswolds 갔죠. 맞습니까? Okay. We first visited Christchurch College. 뭐 옥스포드 대문자 고유동사라는 거. 됐습니까? 가장 먼저 옥스포드 간 장소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뭐 특별히 뭐 얘가 비짓 갔냐 고 갔냐를 비짓 보면서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있으면 안 되죠, 이 자리에는. 됐습니까? 대신에 여기다 뭔가 쓰고 싶으면 얘를 딴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잖아.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it 또 나왔네. 이거 분명히 it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됐습니까?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이거의 주요 문법도 보이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누가 visit 할지를 생각해보라 그랬어. 맞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형광펜 칠했어. 그렇죠? 그러면 얘랑 관련이 있어서 같이 형광펜 칠해야 될 건 누구야? It has been. 지금 형광펜은 주로 내가 어휘 설명이나 문법 설명할 때 하는 거죠. 됐습니까? 해리포터 이런 대답이 나오려 그러면 그거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전체 내용 할 때 뭔가에 대할 때 해리포터가 답일 수도 있겠죠. 헤이, 또 나왔어. 아우.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당연히 이게 돼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자, 이거 배울 때 우리가 요 시제를 배웠는데 여기에 그 시제 써놨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 W로 시작하는 뭐가 오면 절대로 얘랑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 이런 얘기 했어. 여기에 얘니까 얘가 오는 거지. 여기 W로 시작하는 뭔가가 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W로 시작하는 뭔가가 오면
그거는 뭐 덩어리니 뭐 쿡이니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W로 시작하는 뭔가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Okay, in the Harry Potter movies.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복수형 썼으니까 Christ Church College가 한 번 등장한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등장한다는 거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체 다 in 썼는데 뭐 이런 거 크게 이제 틀리지 않겠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 통째로 좀 알아두세요. 그 밖에 모든 사람들, everyone else. 우리가 뭔가 주문할 때 더 추가할 것 없나요? 가 뭐였더라? Anything else? 점원이 하는 얘기예요? 손님이 하는 얘기예요? 점원이. 됐습니까? Anything else? 더 할 건 없나요? 그때 else 한번 나왔죠. Everyone else.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자, 근데 25번 문장에 무슨 시제인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눈은 딱 어디로 가면 돼? 25번 문장이 무슨 시제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눈은 어디로 가면 돼요? 그렇죠.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 왜 현재 시제일까? 됐습니까? 왜 이 자리에 8가 오면 왜 안 될까? 뭐 그렇게 놀랄 거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가 조금 살짝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그렇죠. 뭐? At the Hotel of Christchurch. 됐습니까? Christchurch의 복도에서, 홀에서 하려니까. 얘는 홀에서 할 때 느낌은 손가락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f는 뭐뭐의죠. Christchurch의 홀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26번. Also 때문에 얘랑 얘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정해졌다 그랬어. Also가 무슨 뜻이길래? 또한 역시 라는 말은 우리가 뭐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뭔가 추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시제가 이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flowers 사진, 꽃사진이라는 표현 통째로 하면 pictures of flowers, photos of flowers 하죠. 그러니까 전치사, 유명한 사람을 그린 초상화라는 표현, portraits of famous people, portraits of famous people. 여기에 portraits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people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초상화 하나에다가 사람 여러 명 그려놨겠어요? 아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복수니까 그래서 초상화도 당연히 단수겠다, 복수겠다, 복수겠죠. 여기에 지목했다면 여기에 people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왜 주격인지 증명해줘. 어, 그렇죠. 뭐 하면 두 문장이다. 그렇죠. 관계사나.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은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and they graduated from the college. They는 무슨 격이야? 그렇죠. 얘가 뭐도 될 수 있었고 뭐도 될 수 있었고 뭐도 될 수 they도 될 수 있고 they도 될 수 있고 them도 될 수 있었는데 they가 될 수밖에 없죠. 형태적 특징도 보이죠. 그래,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니까 조심하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봤던 거 언제? 과거. 그럼 유명한 사람들이 졸업했던 건 대과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막 시제를 엄격하게 지키면 사실은 얘는 이 형태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고 내가 한 번, 아, 한 세 번 얘기한 적 있네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봤던 시점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 대학교를 졸업했던 건 한 단계 더 과거니까. 그래서 얘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얘 어떻게 써야 됐다? 헤드 그래듀에이티드 프롬이라고 원래는 했어야 됐다.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랬더라? 어. 그래, 과거 완료는 이게 관계사 문법인데 관계사 문법이라는 문법 속에는 어떤 문법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 한번 나오고 동사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접속사 문법에서 우리가 접속사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문법이 뭐가 있었더라? 시제일치, 조건이나 또는 언제,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시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그냥 관계사고요. end day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는 얘가 had graduated라는 무슨 완료?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인데 이와 같이 선후관계가 명확합니까? 선후관계가 불분명합니까? 선후관계가 명확하죠. 야, 초상화를 그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졸업한 게 언제라야 되겠어? 보는 시점보다 확실히 더 과거라야 되겠죠. 이와 같이 선후관계가 어느 행동이 더 먼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다 과거 시제로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주의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깜빡하고 안 했는데. 그래서 graduate는 visit 같다, go 같다 라는 얘기 하겠죠. 내가 왜 설명을 하고 있지 지금? 형광펜만 칠해야 되는데 가끔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1, 2, 3 중에 뭔지 하겠죠. 다 알잖아 근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있고 그래서 여기 이게 또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왔을 때 이 빌딩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알아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가끔씩 이런 문제도 나와요. 다음 중 가리키는 것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뭐 어렵지도 않은데 뭐 중학교 수준인데 뭐 이런 거 뭐 구분되지 뭐 고등학교 수준은 글도 아니고. 그 다음에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하고 touched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데 아까 누가 뭐가 생략됐는지 다 드러내 버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보면 뭐가 보이냐. 여기에 it 있죠. 여기도 it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 대신에 바꿔 쓸 수 1, 2, 3, 4 중에서 1, 2, 3 중에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한 적 있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Because of가 못 오는 이유 말씀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Because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et into, get은 go 같다, visit 같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재미없게 밑에 써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n 세 가지 뜻 중에서 뭔지 구분 가능하시겠죠?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구분이 가능하다면 그 녀석과 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도.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주의해야 되겠다. 미소를 지으면서 라는 표현 뭐라고요? With a smile. 어떤 문제 대비하자?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 a smi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I can't에 not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see 하고 싶다, see 하기 싫다. see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중1이었다. 중1이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을 거야. I want to see. 이렇게 해도 완전 다른 의미 전달되는 겁니까? 비슷한 의미 전달되는 겁니까? I want to see, I hope to see, I can't wait to see. 같은 얘기하는 거야? 얼토당토하게 이렇게 다른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하는 거죠. 뭐, 뭐는 보고 싶은 거고 뭐는 보기 싫다는 거냐? 다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뭐를 넣은 느낌? I really want to see 대신에 I can't wait to see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not을 살짝 빼고 I can't wait to see 하면 여러분들이 아 바로 말도 안 된다는 거 눈치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수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빨리 뭐뭐 하고 싶다 can't wait to
do.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뭐도 얘기해야 되느냐. 이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를 한, 여러분들한테 뭐를 한 역사가 있냐. 스트롱 윈드가 아니고요. 스트롱 위시.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중1이면 이런 거 가셨어. 난 진짜로 원해. I really want to do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두 가능하다. I can't wait to see 로 할게요. 여기에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 나 진짜 보고 싶어. I really wan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것도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 학수고대하다. 학수고대가 뭐예요? 사자성어인데.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뭔가를 기다린다. 그게 뭐였더라? 선생님 일부러 틀리게 했는 거 알죠?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ortrait on the wall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얘는 뭐다? 투부정사다. 얘 뭐다? 투부정사다. 근데 얘는 뭐다? 전치사라고요. 됐습니까?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ortrait on the wall. 됐습니까? 강한 바람 표현하기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게 look forward to doing 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to 부정사로 착각하지 말고 시험 문제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즐기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ortrait on the wall. 됐습니까? look forward to doing.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이거 그냥 봐도 돼요. 아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Be eager to do. 이게 강한 바람 표현하기면 이거 일단 품사가 뭘 것 같아. 일단 뭐 이걸 외우라고까지 나중에 천천히 할 거니까 외우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거 품사가 뭘 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형용사겠지. 그렇죠. 그러면 형용사인데 뜻은 뭘 것 같아? 아 나는 보기 싫다. I'm eager to see. 그래서 eager의 뜻은 강하게 바라는, 열망하는, 갈망하는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다. 여러분들 이제 요까지는 알아둬야 돼. 됐습니까? 강한 바람 표현은 이거는 뭐 이미 한 거는 아니까. 이거 새로 배운 거고. look forward to는 to가 전치사니까 조심하라고. 이거 지금 당장 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줬죠 아직.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던가요?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어서 모르나요? 작년에 하셨습니까? 슬슬 선생님들도 이제 예방접종 하시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하고 싶으니까 벽에 걸려있는 너의 초상화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왜 또 설명을 하고 있지? 아 진짜 미안합니다. 와, 설명했는 건 좀 이따 뭐 더 하면 Create your own avatar. 너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명령문입니다. Create의 명사역은 뭐였더라? 아 그건 창의적인이란 형용사 아니니? Creation의 뜻은 근데 Create는 내가 명사형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그것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치? Creation은 무슨 뜻이었더라? 아 그럼 인벤션은 뭐 할 건데? 창조. 크리에이트 창조하다. 크리에이션 창조. 크리에이터는 뭔가 만드는 사람. 인벤터하고 비슷한 거 됐습니까? 그리고 크리처도 얘기했죠. 크리처는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크리에이트 되어진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크리처라 그런다 했어. 물론 뭐 괴수를 보고 괴물을 보고도 크리처라고도 하지만 그치? 크리처물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에일리언 나오는 거 이런 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갑죠. 재미없게 써놨네요. 머치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아유, 그래요? Much money. Okay, thank you very much. 많이 고맙다. Much more interesting. 아, 그래요? 훨씬 더 재밌는. 그래서 will become까지 합치니까 너의 그림 일기장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그랬더라. Will be much more interesting 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훨씬 몇 종 세트였더라? 그래서 뭐? 뭐 할래? Much more interesting. 어? 아, 베리는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베리 뒤에 원급이라 했습니다. Very interesting, so interesting.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Still more interesting. 또 뭐 하나 입도 못 댑니까? Far more interesting. 와, 이놈들 봐라. 도대체 몇 번 반복시켜야 됩니까? 최소한 한 개는 입댈 줄 알았더니. 또 still more interesting,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참네. 아이고야. much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훨씬 5종 세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절대로 이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Very나 so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So hot이야, so hotter야. 알겠습니까? So나 very 뒤엔 원급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time, the last day of the trip이죠. 그렇죠? August 7th is the last day of Lucy Hunter's trip이죠. 뭐라고요? August 7th is the Lucy Hunter's last day of trip. 됐습니까? The last day of Lucy Hunter's trip. So what's the seventh is? The last day of Lucy Hunter's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스탑은, 자, 이 스탑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밑줄 꺼놓고 이 스탑과 같은 뜻으로 쓰인 스탑을 1, 2, 3, 4, 5 전부 다 스탑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스탑의 뜻은, 됐습니까? 근데 조금 더 넣으면 visiting place의 뜻입니다. visiting place. 방문 장소라 하면 되겠죠. 방문 장소란 뜻의 스탑이 또 있다. 우리들의 마지막 방문 장소는 뭐 버스 스탑 할 때랑도 조금 다릅니다.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동사로서 멈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나저나 스탑이 동사로서 멈추다란 뜻일 때는 want 같았나, enjoy 같았나, like 같았나, try 같았나? enjoy 같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고 싶다면, 뭘 넣을 수 있지? to를 넣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얘를 바꿔줘야 되겠지. 뭐로 바꿔주겠다? we first went to Christ Church College겠죠. 얘는 목적어를 전치사 도움 없이 가질 수 있는 타동사. go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동사. 그래서 we first visited Christ Church College는 몇 형식? 3형식이죠. 목적어죠. we first went to Christ Church College는 몇 형식? 1형식이죠. good job.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해줄까요? 1, 2, 3 중에 뭐죠?
Yeah. Yeah,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그래서 뭐? 일본이죠. 그 말은 that 가능. 그런 말은 내가 뭐 대신 왔다? Christ Church College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됐습니까? 그래서 인칭 대명사다.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since 뒤에 있는 이 is는 어때요? 1, 2, 3 중에. 1번이죠. 동일하죠. 그래서 that이나 this로 바꿨어도 가능은 하다. 똑같은 Christchurch College를 가리키고 있다. Since Christchurch appeared in the Hawaii Airport movies. 그래서 여기에 has become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이라고 재미없게 밑에 써 있는데 왜 그래? since가 뭐 했길래? Since Christchurch College appeared in Harry Potter movies의 뜻은 Christchurch College가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한 이후에 라는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죽을래? 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방문할 만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니? 그것이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덩어리야? 쿡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W로 시작하는 뭐가 있으면 절대로 얘랑 안 어울린다? When 됐습니까? When을 넣으면 우리말 해석은 되게 잘 됩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방문할 만한 유명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것이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했을 때 틀린 데가 없어 보인다고 됐습니까?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거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넣을 수도 있긴 해. 넣으면 얘가 뭐로 바뀌어줘야 되겠다. It became이 돼야 되겠죠. became으로 바꾸는 순간 무슨 시제로 갈아탄 거야? 단순 과거 시제로 갈아탄 거죠. 됐습니까? It beca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when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렇게 표현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지금도 인기가 있다. 언제 인기 있어지기 시작했다? 과거 언제 해리포터 영화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인기 있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도 여기 가면 뭐 빠들이 있다? 해리포터 바들이 있단 말이죠. 어 여기가 거기야 여기 안에 막 장초들이 막 수천 개가 막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잖니 막 이러면서 내가 여기 직접 와보다니 영화에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해바들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 너무 재미없게 형용사 용법에 써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아있네 필요가 없죠. 살아있네 필요가 없죠. To visit to야 to visit이야 여기는 이죠. 내가 살아있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누가 방문할 만합니까? 사람들이 방문할 만하니죠. 얘기에 살아있네 필요 없다고 말한 순간 아까는 계속할 때 여기에 비워놓고 시작했죠. 근데 여기 살아있네가 필요 없다고 말한 순간 비워놓고 시작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 which people visit 또는 뭐 can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which people can visit.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문해 볼 만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has become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살아있네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 the place가 can 들어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자리에 뭐가 만약에 있다면 to go to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go to. To go to를 했다면 where people can go 하든지 to which people can go 하든지 that people can go to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했습니까? 자,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이제 관계사 문법 빠삭하겠다 진짜. 근데 또 까먹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또 말하겠죠 뭐. 또 설명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has appeared 라든지 이딴 거 보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지금 이 문장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이 느낌은 appear야 has become이야? has become이죠. 어? 이거 현재 완료 시제는 내가 덩어리라 그랬어? 쿡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지? 여기에 일어난 건 쿡이야? 덩어리야? 그러면 이 쿡의 느낌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하고 싶으면 여기에 has appeared라 해야 돼? 그냥 appeared라 해야 돼? 근데 since를 여기다 붙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런 소리 뭐 때문에 하고 있냐? 얘 생긴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얘 생긴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엉뚱한 형태로 돼 있을 때 뭔가 틀렸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여기 웬이 왔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그것이 해리포터의 영화에 나왔을 때인데 얘를 신스가 붙는 바람에 이런 느낌이 됐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 25번은 얘가 왜 이렇게 생겼나 생각해보라 그랬는데요.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일단 내용이 뭐야? 영화 속에서 해리포터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크라이스트처치의 홀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뭐 취급한다? 팩트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여기에 to visit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has become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appeared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day, it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했어. 됐습니까? 여기에 요 부분 보면 동사의 형태 뭐가 알맞냐라는 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게 생겼죠 지금. 됐습니까? 각각 이유가 있었어.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처치의 복도에서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At the Hall of Christchur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so 때문에 이 두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Christchurch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리포터 영화에서 저녁 먹는 장소로 사용돼 카페테리아처럼 카페테리아 of Hogwarts처럼 이 장소가 사용되었어.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가면 뭐도 볼 수 있다? 포트레이트도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시제 다시 여기에 현재였는데 여기에 내가 방금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so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우린 또한 봤어. 여기 전치사. 됐습니까? 뭐 여기는 다 설명했습니다. graduate는 그냥 외우지 말고 뭐뭐를 졸업하다 라는 표현 뭐? graduate from 꼭 같이 외우시고 빈칸 문제 주의하라 했고요. 그러면 graduate는 go 같은 애야? visit 같은 애야? go 같은 애라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고 얘 1, 2, 3 중에서 뭐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라고 물을 때 쓰는 거 아니고 2번이죠. 그 말은 얘가 문법적으로 뭐다? 접속사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문장하고 뭐하고 비교하냐면 24번 문장하고 비교할 만하죠. 여기는 접속사 since입니다. 근데 여기 접속사 뭐야? when이죠. 그러면 when we are outside the building을 해석하면 우리가 건물 밖에 있었을 때니까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have walked 같은 꼬라지가 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물 밖에 나왔을 때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걸어갔다가 아니고요. 걸어갔었다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en이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since 같은 게 있으면 아이고 말도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걸어 다니면 애 죽겠다. 됐습니까? 과거에 어떤 순간 걸어가는 걸로 제발 끝마쳐라. 됐습니까? 그래서 when이 오는 이유 여기에 walked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됐습니까? 시제 일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 are 같은 거 오면 말도 안 된다라는 거 당연하죠. 접속사 문법에서 늘 신경 써야 될 게 시제가 말이 되게 정리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walk는 go 같아, visit 같아? 같으니까 where가 왔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다? I touched. 이번에 it은 the famous olive trees, Christ Church College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 it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거고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I touched that. 나는 그것을 만졌다. 됐습니까?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Because I touched, as I touched, since I touched. Since가 1번 뜻,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2번 뜻,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 Because of가 올 수는 없다. 접속사 와야지 전치사 올 자리 아니다. 됐습니까? Get into, 바꿔 쓸 수 있는 건 I will enter Oxford University. 됐습니까? 그래서 get은 go 같고 enter는 visit 같다라고요. 지금 이게 몇 개가 보이고 있어. visit 같은지 go 같은지. graduate from 해야 되고요. visit Korea 해야 되고요. enter the room 해야 되고요. get into the room 해야 되고요. enter Oxford University 해야 되고요. get into Oxford University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치사 빈칸 문제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I will get Oxford University 하면 무슨 뜻이 될 수가 있냐?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살 거다. 받을 거다. 물려받을 거다. 뭐 이런 뜻이 이상한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되는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다? 그때죠. 그때가 좀 더 맞겠죠. 내가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When I said that이나 When I touched the famous olive tree 대신에 that이 온 거죠. 뭐 대신 왔다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my brother가 말한 겁니까? 그렇죠. When I touched the tree 됐습니까? 그때 그 순간 그리고 그때란 뜻일 때 영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세 글자 at that time at that moment 됐습니까 그 순간 when I touched the tree 또는 when I said that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my brother said to me 자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라는 표현 전치사 빈칸이라 했죠 뭐라고요 with a smile 전치사 빈칸 전치사 빈칸 전치사 빈칸 됐습니까? 그 외에도 at이나 of가 더 줄줄이 보입니다.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우는 건 다행스럽게도 머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누가 얼마나 diligent한가 누가 더 소리를 내느냐 자 그 다음에 with a smi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됐습니까? 어떻게 말했다? 미소 지으며 말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는 아까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portrait on the wall. 그러니까 여기는 portrait on the wall이고요. 저 위에는 portrait of famous people이야. 유명한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니까 전치사 of고요. 여기는 벽 위에 걸려있는 초상화니까 on the wall인 거죠. 됐습니까? 네, create. 아까 얘기했고요. 뭐 make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같은 말은. 멋지도 다 설명했네요. 됐습니까? 자, 돋보기 했고요. 그럼 이제 내용파 어디 갔다 오는 길이지? 카츠워즈 갔다 오는 길이죠. 됐습니까? 카츠워즈에서 그날 밤
뭐 빗소리 들으면서 잤겠죠. 됐습니까? 뭐 비 그쳤다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서울대학 가보자 이러면서 마지막 집에 가기 전에 서울대 한번 가보자. 됐습니까? 아빠가 이제 제안한 거겠죠. 됐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했든지. 됐습니까? 우리 애들 좀 이따 다닐 텐데 한번 우리 미리 한번 가봅시다. 식당 어디 있는지 미리 좀 봐놓고 뭐 기숙사는 어떤지 뭐 구경할 수 있으면 구경 미리 좀 해놓고 뭐 이럽시다 이러면서.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땡땡 사람은 땡땡도 없는데 땡땡부터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김치국 드링킹. 됐습니까? 제일 먼저 옥스퍼드에서 유명한 장소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를 방문합니다. 근데 왜 유명하죠? 저 영화의 배경으로 사용되게 이거 뭐 세팅이라 그러죠. 배경.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조심해야 될 거 뭐 동사 생긴 게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뭐 방문할 만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됐다.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냐 하면 해리포터 영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었으니까. 됐습니까? 하지만 지우는 본 적이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녁 먹는데 아 이게 아 얘가 뭐로 사용했다. 호그와트의 카페테리아처럼 직접 그렇게 사용됐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본 게 아니죠. 아 조사가 맞어. 그렇죠. 뭐 유명 윈스턴 처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영국 사람 맞는데 옥스퍼드 맞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 사진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때 셰익스피어는 워낙 옛날 사람이라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뉴턴 이런 사람이 있겠죠. 뉴턴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됐습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니까 여기 맞죠. 우리가 밖에 나왔을 때 근처에 뭐가 마침 있더라? 유명한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그렇죠? 도라르방 코를 만지면 뭔 일이 일어나듯이 아들을 낳는다 그러죠. 약간 보면 좀 남녀차별적인 미신이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일부러 안 만지겠어. 됐습니까? 도원이는 어때? 도원이 나중에 결혼하면 만질래 안 만질래? 지우는 어쩌고 할 건데? 어? 안 만질 거다. 그렇지, 뭐 심해도 귀찮더라. 됐습니까? 나 절대 안 만질 거야.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시어머니가 막 만지라 그러면 어떡할래? 네가 낳는 거예요? 내가 낳는 거지? 막 이러지. 아, 결혼 안 할 건데요? 아,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야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짓을 했어요. 가서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졌었기 때문에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할 거야. 그 순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난 너무 보고 싶어. 못 견디겠어. 뭘 보고 싶어? 너의 포트레이트를. 어디에 걸려있는? 벽에 걸려있는. 아바타 만들어라. 훨씬 더 너의 드로잉 저널이 인터레스팅해. 훨씬 5종 세트. 좀 이따가 할 때 5종 세트 시켜봐야지. 자, 그래서 몇 월 며칠이었더라? 그래서 어거스트 7th였죠. 됐습니까?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해.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되게 간단했어. 우리말로 우리들의 마지막 방문 장소는 옥스퍼드였었다죠. 됐죠? 그래서 Our last stop was Oxford. 됐습니까? What was your first stop? 하고 What was your, where was your last stop? 됐습니까? 다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루시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옥스퍼드였다. 지라라고 자빠졌네. 됐습니까? 루시가 처음으로 방문한 장소는 카츠월즈였다. 지라라고 자빠졌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가 구미라면 여기 도량동을 갔는지 원호동을 갔는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문장은 우리가 먼저 뭐 했었다? 방문했었다. What? Christchurch
칼리지를 됐습니까? 칼리지는 유니버시티 속에 속할 수 있는 거죠. 단과대학교 안에 단과대학교들이 칼리지가 모여서 유니버시티 종합대학교 된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We first visited Christ Church College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기부터 야 거기부터 가보자 했어. 그렇죠? 왜? 제일 유명한 장소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문장은 그렇죠? 왜 그 다음 문장 속에 뭐 because 같은 건 안 보이지만 우리가 내용적으로 왜 유명해졌는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나오는 문장이고 이 문장은 접속사가 중간에 있죠. 어떤 접속사였더라? since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의 계속적용법이고요. 종속절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단순 과거가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내용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되었죠. 뭐가 되었습니까? What?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죠. 그렇죠? 근데 이과의 주요 문법 빼먹으면 섭섭할까봐 집어넣고 있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는 장소인데 뭐하기 위한? 방문하기 위한.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그것이 뭐한 이후로? 등장했었던 이후로. 어디에? 해리포터 영화 한 편 나왔어? 여러 편 나왔어? 됐습니까? 이 얘기 내가 왜 하는지 다 알죠? 사소한 실수까지 하지 말라고 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시작은? It had become what? Place가 셀 수 있으니까 붙여야 되겠죠. World famous place는 place인데 어떤? To visit. How long? 주어 없이 막 접속사를 쓰나요? Since it appeared where? In the Harry Potter movies. 예, 1번이라 했어. 됐습니까? 이과의 주요 문법인 가주어도 아니고요. 날씨 얘기하는 비 내리기 시작했다 할 때 그 it도 아니야. 됐습니까? it 구분하는 말 했고 to 부정 형용사의 문법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since 왜 이렇게 생겨야 되니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해리포터 영화에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 라는 걸 설명하는 문장이죠. 그쵸? 그래서 시작 부분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어디에서? 그 영화 들에서 누가 다? 해리포터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무슨 시제였더라? 뭘 먹어요? 저녁 먹죠. 됐습니까? 밥 중에 뭔 밥인지 해야지 돼 있지. 저녁 먹죠. 그 다음에 전치사 두 개 나오죠. 어디에서? 홀에서. 홀은 홀인데 뭐의 홀? 크라이스트처치의 홀에서. 다 복원되었나요 그러면?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in the movies 누가 다 else가 다 it what dinner where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쯤 했으면 됐고요. 여기 가면 뭘 볼 수 있죠? 뭘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이 이 문장을 추월하지 말라고 어떤 뜻의 말이 들어있더라? 순서 바뀌지 말라고 어떤 뜻을 가진 말이 들어있다? 또한 역시란 말이 들어있죠. 우리는 또한 봤었죠. 뭘 봤어요? 초상화 들을 봤죠. 그렇죠? 초상화 들은 들인데 뭘 그린? 유명한 사람들을 그렸죠. 유명하다고 다 그립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렇죠. 그 크라이스트처치를 졸업 무슨 시제에 했었던 대과거 시제에 했었던 사람들을 과거에 봤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대과거 시제를 어떻게 배웠는지 공식적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시제는 쓰지 않았어요.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So what? Portrait 하고 전치사?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됐습니까? 예, graduate from이고 과거 시제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 없고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생략은 안 된다. 뭐를 그린 그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이걸 봤기 때문에 저 뒤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또 브라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 건물 밖에 있었을 때, 밖으로 나왔을 때, 그렇죠? 누가 다? 내가 뭐 해서 어떤 행동합니까? 아 그래요? 걸어갔을 것 같은데 어디로? 됐습니까? 그리고가 붙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만졌다.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성경에서 급하셔. 됐습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있었나? 오케이. 그래서 언제?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뭐 했었다? Walked 했다. Where?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I touched it인데 여기에 I 어차피 있으니까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터치는 이 꼬라지밖에 안 돼요. 얘가 왜 이 꼬라지라 해야 돼? 얘한테 물어봐. 얘랑 똑같은 거니까 I walked and I touched the olive tree. 됐습니까? The famous olive tree. 에? 뭐라고요? 됐어. 뭐 자기 알아서 하겠지. 됐습니까? 자, 이런 행동을 하는 행동 했으니까 이제 쌍따옴표 나오죠. 그렇죠? 쌍따옴표 나오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라고 내가 말했죠. 그 다음에 이거 만지는 건 과거 행동이죠. 내가 옥스퍼드 대학교 들어갈 건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이죠. 준비됐습니까? 내가 만졌었기 때문에 What? This tree 라고 내가 말했다. I said 누가 다?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I will. 아니, 내가 그거 얘기하겠냐? I will enter Oxford University as I touched since I touched. 됐습니까? 난 비커즈 꼴도 보고 싶은데 I touched this tree, so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오빠가 보니까 가짜죠. 그래서 옆에 듣고 있으니까 가짜잖아. 그래서 에헤헤 웃기고 자빠졌네 막 이런 얘기하는 부분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를 시작하냐. 내가 그 말을 했던 순간을 한 단어로 해놨죠. 내가 그 말을 했던 순간을 한 단어로 하면 우리말로는 그때겠지 뭐. 그때 누가 뭐합니까? 마의 브라더가 나에게 말을 하죠. 근데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말을 합니까? 미소 지으면서. 그러면서 쌍따옴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꾹 참고 기다리겠죠. 뭐 끄덕끄덕이야 끄덕끄덕이든 못 기다리겠죠. 뭐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대요. 보고 싶어서 뭘 벽에 걸려있는 너의 조동화 보고 싶어서. 우리는 두 가지 한꺼번에 얘기한 거라 했어. You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and you will become a famous person.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됐죠? 오케이. 그 순간 How? 오케이. 보고 싶어 못 참겠다. What?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 갑자기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지. 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일기는? Lucy's drawing tips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Lucy's drawing tips. 두 문장 돼 있죠? 명령문 나옵니다. 뭐 하랍니까? 창조하래죠. 너만의 아바타를. 왜 그렇게? Why should I create my own avatar? 했더니 그 다음 나오죠. 그렇죠? 어찌 재미있어질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기 때문에. 준비됐죠? 그래서 뭐 해라? Create your own avatar. 여기에 own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소유하다, have의 뜻이 될 때도 있고, 또는 아, owner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뭐?
이 뜻으로 쓰이면 왜 쓴다 그랬어? 왜 쓴다 했어? Create your avatar 해도 되는데 어 your를 좀 더 강하게 강조하고 싶다. 어 너의 아바타를 만들어도 못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너만의 너 자신만의 이런 얘기를 주고 싶다. 얘 꾸며주려고 왔다고요. 소유격 강조하는 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무슨 일기가? 너의 그림 일기가 어찌 뭐해질 것이다.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지금보다. 그래서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Much more interesting. 또? Still more interesting. A lot more interesting. Far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뭐는 안 된다고요? Very so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3과 다 끝났고요.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요. 시험 준비해서 시험 치러 오시고요. 목요일 빼고 6시 반 전에 올 수 있으면 와서 시험 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